우리 시편 134편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 본문 가지고 밤에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에게, 그래서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순례자들이 예배하면 보통 히브리 절기는 일주일씩 기본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내려가요. 예배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적어도 1년에 세 차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일주일씩 있다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거기에는 자기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요. 현실이 치열할 거예요. 고대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은 일단 먹고 사는 게 굉장한 전쟁일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노동력을 근간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게, 요즘 뭐 사무실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전에는 다 자기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 금요일 날 교회사 우리 공부할 때, 우리 DL 무디 사역 보면서 그 배경, 썬데이 스쿨과 YMCA 그 배경이 1차 산업혁명이었죠.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한 진보를 이루었던 그런 사건이지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그것도 1차, 2차, 3차를 지내면서 가장 발전된 그 산업혁명 당시에 늘 눈부신 미래만 보였냐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뒤에는 다크사이드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두움이 있었어요. 1차 산업혁명 당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 기계문명이죠. 전에는 다 손으로 하던 것들이 기계가 생기고, 기계가 많은 것들을 대신하는 그런 이제 아주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혁명에는 자본가들 말고 노동자들에게는 비참한 생활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사람들이 와,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손으로 하던 일이 아니고 기계로 하는, 거기는 바로바로 임금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 있는 도시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렸어요. 도시로 몰렸는데, 도시에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었냐면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재우고 먹이고 할수 있는 주택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인프라가 형성돼 있느냐?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공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보통 그 노동법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보통 기본으로 한 16시간 일을 했다 그래요. 하루에 16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일찍 끝나고 이런 거 없어요. 16시간 이상.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어디서 자야 되죠? 그게 비참한 거예요. 조그만한 방이 있으면은 20명씩 들어가 잠을 자고,
다수는 그런 혜택을 받기 힘들지요.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죠? 밖에 있으면 춥잖아요. 얼어 죽지요. 적어도 몸은 얼어 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있었던 숙박 시설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 금요일에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Four Penny Coffin이라는 그런 숙박 시설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관처럼 생긴 저기, 펜이 4개를 내면 저기서 잠을 잘수 있어요. 그게 숙박 시설이에요. 상자를 하나 짜놓고, 넘버가 있지요? 거기 잠을 자요. 적어도 얼어 죽진 않지요.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포 페니 커피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를 못 들어가지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페니 2개를 내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투 페니 행오버라는 곳인데 벽에다 밧줄을 걸어놓고 예, 기대서 자요. 그러니까 16시간 일하고 밤에는 어디서 자요? 예, 저기서 밧줄에다 몸을 걸쳐서 저렇게 자요. 저 펜이 두 개를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비참했어요. 사람들은 와, 산업혁명이니까 엄청난 문명의 진보가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요. 다수는 비참한 그들의 현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투 펜이도 못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펜이 하나밖에 낼수 없는 사람들은 예, 걸치 안될 밧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페니 시럽이라는 사진 하나 더 있으면 보여주시죠. 예, 저기는 이제 밧줄이 없어요. 앉아서 자는 거예요. 16시간 일을 하고 촘촘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앉아서 자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을 또 나가요.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아이들은 뭐 하죠? 아이들은 나이가 3살이 넘으면 일하러 나가요. 3살, 5살 되는 애들이 일하러 나가요.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예, 주로 굴뚝 청소를 해요. 그냥 굴뚝이 통이 좁기 때문에 어른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굴뚝이 막히면 불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돼요. 밧줄을 타고 가서 3살, 4살 되는 애들이 굴뚝을 청소했어요. 그 아이들은 어른들이 받는 임금의 10% 정도 받았어요. 많이 받으면 20%. 그 돈을 받고 굴뚝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굴뚝에 걸려서 못 나오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 내그 매캐한 그 걸음, 그를 호흡하고 3살, 4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면 티네이저까지 살아남는 인원이 10%이 안 됐대요. 굴뚝 청소부들의 티네이저까지 살수 있는 확률이 10%이 안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올라봤지요. 숙박시설은 없지요. 그러니까 거리를 배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슬럼가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굉장한 화려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 같은데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근데 인류 문명에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던 산업혁명 당시에도 저랬다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삶이 힘들었겠죠. 예, 그런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에게. 레이지파 사람들이 예배 다 끝나고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2절과 3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함께 예배했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있고, 거기 아픔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주일 예배할 때는 좋았는데 돌아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죠? 내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했던 그걸 기억해라. 왜냐하면 이 문제, 당신들이 지금 가서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 갈등, 아픔, 서러움, 억울함, 많은 것들이 널려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성소를 기억해라.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왜냐하면 답이 여기 있으니까. 니네가 그 문제 풀려면은 삶은 평생 억울함, 평생 슬픔 빠져나오지 못할 거니까. 그러면서 3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되냐면, 그거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지금 현장에 돌아가면 문제가 꽉차 있어요. 해결 못할 문제들이 산적에 있어요. 나는 또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소를 바라보는 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있어요. 천지를 지었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고, 창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부터 이 세상을 만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그거 말고 다른 답이 없는 거야. 절대 잊지 마. 현장에 돌아가거든, 가슴 아픈 일이 생기거든,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원통한 일이 생기거든, 그 문제를 전체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거기에 소망을 둬. 그게 사는 길이야. 예, 그 당부예요. 저는 왜 하필이면 3절에 천지를 지신 여호와 왜 이게 들어갔을까?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이 얘기를 했을까? 이게 시잖아요. 시는 뭐 도로록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생각, 고민, 사유를 거쳐서 단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한 문장을 채우는 거고, 그게 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페니 크로스비 찬양이거든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날 부르소서. 페니는 찬송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페니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찬송 시 하나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시간이 가도 한 구절도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한자도 못 적었대요. 이 생각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 생각엔 저것도 아니고. 부탁은 받았는데, 하나도 떠오르는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페니는 순회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교도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떤 죄수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Do not pass me by.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오늘 찬양을 쭉 적었어요.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Do not pass me by. 죄인 부르실 때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리고는 이 찬송시를 썼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3절의 이 내용을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그냥 적은 게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장에 돌아가서 겪게 되는 갈등, 문제, 분명히 순례자들이 왔다 돌아가는 길에
각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문제 산적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답이 하나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게 답이었어요. 우리 예배하고 나면은 돌아가는 우리의 현장은 쉽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갈등의 문제 풀어야 되고, 가정 안에 문제 있으면 그거 풀어야 되고, 우리 미래가 밝지 않고, 미래가 밝지 않는 것은 어른이나 우리 젊은 세대나 똑같아요. 젊은 세대도 미래가 막연하고, 나이가 들면은 그게 더 심하죠. 젊은 날에는 내게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분은 그, 회계사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냥 앞만 보고 쭉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행도 해본 적이 없는 거고, 어딜 다녀본 적도 없는 거고,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주를 기억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만한 언덕이에요. 지명으로 볼것 같으면. 그런데 그 시온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에 터가 마련되지요. 오르단의 타작마당. 그게 시온이에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지어요. 그게 시온이에요. 그런 줄 알았더니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산이 그 언덕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또 그곳이에요. 그리고 시온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 얘기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중에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와 하나님의 보호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잖아요. 백성은 보호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시온은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또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 와요? 시온에서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가혹한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 어디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어라.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베풀 것이니까. 그거 말고 답 없다. 삶에 지치면 어디를 봐라? 시온을 바라봐라. 삶이 힘들면 어디를 보라고요? 성소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라고. 그게 레위지파 사람들이 순례자들을 떠나보내면서 일주일 함께 했을 거 아니에요? 떠나보내면서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
그래서 코리 텐 붐 할머니가 했던 얘기 저는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곁에 두고 다른 데 도움을 구하러 다녔던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곁에 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곁에 두고 도움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나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결하려고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